5년도 안 입어요. 10년이 뭐예요? 5년도 안 입어요. 다 버려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는 안 죽인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생명들이 누려야 될 몫을 우리가 계속 뺏어다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뺏긴 생명들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호생지덕을 가진 자세라면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동짓딸의 괴죠. 이것이 동짓딸의 괴고 호생을 뜻하는 괴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움틈을 뜻하는 괴고 이게 하늘을 땅의 마음이 여기에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서 이제 저는 조금 박복을 보니까 순환이 있죠. 양이 극에 달했다가 다시 음이 이제 극에 달해서 양을 밀어내고 다시 움터나오고 하는 순환이 있어요. 끝난 것 같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 순환. 이걸 보면서 저 시간관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얘기로 우리 주변에 그 가끔 가다가 말세론 같은 거 부르짖는 분들, 말세론 가지고 공갈치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속지 말라고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건 협박이고 공갈이고 참 그 이상한 성경을 읽어봐도요. 언제가 분명히 말세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성경으로는. 말세론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기독교 아니면 딴 종교도 있어요. 많은 종교들. 그런 데서 말세론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혹세무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제가 이해하는 성경으로는. 그리고 제가 본 기독교 선교 영화 중에서 아주 유쾌하게 봤던 선교 영화가 있어요. 그 하느님이 갑자기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 아니, 오셔가지고 그분에게 여러 질문서를 드린 게 있는데, 그 최후의 심판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의 대답이 그래요. 야, 내가 왜 그런 끔찍한 각본 세워놓고 있겠냐, 야. 니들이 하게 달렸지. 그러더라고, 신이. 기독교 선교, 선교 영화인데. 그거 참 음미할 만해요. 대단히 많은 말세론자들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노력과는 별개로 말세가 준비되어 있고 언제 말세가 온다 그러죠. 그리고 어떤 특이한 말세론은 어디에 모여야만 산대요, 또. 어떤 때, 어디, 그, 한동안은 제 고향인 그 대전이 말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이라고 그래서 그거 믿던 사람이 나 거기로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미쳤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참 지독한 그 말세론은 자기가 선하게 살든 선하게 사는 거와 관계없이 그 종교만 믿으면 구원받고 어디만 가면 구원받는데요. 이런데 속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 누구 말했잖아요.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꾸준하게 올바르게 살려는 자세가 중요하지 내일 말세 온다. 거기로 도망가서 살자. 아 그런 사람들 살으라고 그래요. 혼자. 아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나 못 살아요. 거기 지옥이에요, 그거. 정말 지옥이에요. 꼭 그 편협한 그 자기 도덕적인 삶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요거 믿어서 나만 살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 안 믿는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살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끼리 잘 모여 살으라고 하고, 어? 그런데 갈 생각 전혀 마세요. 예. 그 참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종교의 어떤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그 측면, 그건 우리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기독교의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져도 그건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데 우리 눈에 그냥 욕심이 팍 뒤집어 씌우면 그 안 보입니다. 아주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이게 지뢰 복이라는 건 이처럼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이 움터나오고 향기가 움터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는 주역의 충고에 의하면은 조용히 갈무리를 해야 된대요. 함부로 나대지 않고 조용하게 그걸 지켜야 돼요. 이때 함부로 한다는 것은 이 훔쳐나오는 이 기상,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직 약해요. 망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때는 고요한 가운데 그 기운을 커나가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제가 그 상을 읽어볼게요.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했냐. 동짓달에는 관문을 닫아 걸어서 장사꾼이나 여행자가 다니지 않게 하고 임금은 사방을 시찰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날은 동짓달 아니면 동짓날 같은 때는 오히려 사대문 걷어 닫고 조용하게 지키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새롭게 음 속에서 움터 나오는 희망 아니면 양기를 잘 갈무리해서 그것이 뻗어나가는 기세를 얻기까지는 조심하고 조심해서 안정된 그 상황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궤를 얻었다면 점쳐서 복궤를 얻었다면 급진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조심하고 단속하고 모처럼 이제 회복되는 기상이니까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될 때죠. 그타 뭐 그 밖에도 복궤를 얘기한다면은 뭐 결혼이라든지 그런 문제 점친다면 재혼의 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애인하고 다시 만나는 상황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신이라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저는 주로 이게 이제 다시 음기와 양기의 순환 속에서 다시 양이 새롭게 움터나옴 소인이 꽉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분자의 도리가 다시 확립되는 초기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궤를 해설했습니다. 이 정도로서 복궤 아주 그냥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복궤입니다만은 조금은 그 짧은 설명입니다만 이 정도로 복궤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